나도 더. 강민이는 어린이집 갔고요. 집에 이렇게 교회에서 손님이 왔었습니다. 실버랑이 나가 있거든요. 나간 김에 점심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려고요. 여러분, 저 면바지 하나 있어야겠죠? 뭔가 색깔이 오늘 너무 다양한데? 일단 갑니다. 뭐야, 아이패드 자랑하고 다녀? 뭐 먹을까? 가방이 없어? 가방 안 가져왔어. 아니 이런. 뭐 먹을까? 아이고 여러분 공사하네요. 아니요. 한 시간 반 잤더니 너무 졸려요. 잠깐만 자고.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. 영어 공부해야죠. 전 잡니다. 여러분 저희는 영어 수업했고요. 지금 서강빈이 이 외관을 빼달라면 해줘야지. 어떡해, 귀찮다고 안 해줄 순 없잖아. 이리와 다쳐. 강민아, 이거 써. 잘 가. 아이고. 바이바이. 버그 감기 걸려. 감기 걸렸어? 응. 진짜? 주자. 어? 주자. 주작이라고? 주자. 주사 맞아. 아 주사 맞아? 응. 어떻게 열 났나? 응. 땀 나는데? 구급차 타고 병원 타고 가. 구급차 타고 병원 가? 응. 그렇게까지 아프면 안 되지. 아 구급차 타는 거야 지금? 응. 병원 가려고요? 응. 잘 갔다 오세요. 안녕. 아빠. 엄마 여기 갔다. 아빠랑 엄마랑 거기 갔어? 여기 갔다. 이거 방금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여기 앙 앙. 엄마도 먹을게. 아빠 여기 길고. 응. 아빠는 목이 짧아. 짧아? 응. 목이 길어. 아빠 목 길어? 우와, 강빈아. 아빠한테 목 길다고 한 사람 강빈이가 처음이야. 미 수박 실바라이 장모님이 주신 수박 먹어봐. 아우 달아. 아우 달아. 많이 달진 않아요.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단 것 같아. 부자자 우리 같이 피자 먹을 준비해보자. 네.
피자 할게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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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옳지. 잘하네. 그렇게 먹는 거야. 하연 오늘 친구들 모임에 가는데요. 아 근데 여러분 이 옷걸이가 여기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요. 근데 얘를 좀 치우고 여기 벽면에 큰 거울을 달았으면 하거든요. 이 옷걸이가 너무 고민입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?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없어야 되고 편리함을 위해서는 있어야겠죠? 날씨가 엄청 좋아요. 저 매직했잖아요. 그것도 4개월 됐거든요. 그럼 이제 슬슬 풀린단 말이죠. 부시시 난리 나는 거 아시죠? 제 머리. 근데 다이슨의 드라이기 그 악세사리가 새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사봤거든요. 그리고 매직을 하고 그걸 못 썼는데 요즘 그걸로 이렇게 갖다 대는데 요 정도는 됩니다. 정말 대충 했거든요. 모즈 얇고 부슬부슬 곱슬곱슬. 와, 트리케라톱스. 저거? 안 하죠? 이거 뭐야? 뭐야? 와, 진짜? 하나, 둘, 셋. 오, 쟤 파라사우 롤러코스터야. 어, 맞아. 맛이 되게 괜찮아요. 어쩌면 그냥 전 핫도그보다 뭔가 탱실탱실하고 맛있더라고요. 너무 배고픈데? 아니 또 물을 채워야 되네. 야, 안 하던 짓을 촬영을 하면 한다니까요. 정말 진짜. 네. 엄마 나가. 엄마 밖에. 강민이 밖에 나가. 응. 안녕. 편집해야 됩니다. 갖고 걸어오면서 한 입 먹었어요. 맛있어. 아니 여러분 포스트콜을 보내놨더니 얼마를 썼니 지금? 아 근데 고기가 좋다. 14,000원이 아닌데? 142,000원. 13만원. 연어 샐러드? 이거는 괜찮다. 연어 샐러드 한번 사보고 싶었다. 잘했다. 근데 이거 어떤 뭐부터 먹어야 되지? 강민이가 오징어 먹고 싶다 했는데 이거 잘 샀다. 건전지. 먹어봐. 이거 이거부터. 괜찮은데? 엄마 안경 빼? 안경 뺐어. 비리지 않네. 안 비려. 무슨 제품도 괜찮아.
맛있어, 맛있어. 아조조, 아조조, 아조조. 아빠 아조조. 아니야, 밥 먹어. 엄마 아조조. 엄마 아조조. 엄마 아조조. 밥 먹는 시간이야. 뭐죠? 숨어. 숨어. 나의 주머. 하염 교회 갑니다. 아니 요즘은 티셔츠가 다 짧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넣어 입으려고 하면 여기가 타이트해지면서 여기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근데 얘는 길이가 괜찮네. 근데 목이 진짜 빨리 늘어날 것 같아요. 올해도 못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갑니다. 성황비 새벽 6시 반에 일어났거든요. 아침부터 사람을 죽여. 지금 잡니다. 아이들은 총량 보존의 법칙인데 아침에 사람 죽이면 점심에 좀 편하고 아침에 편하면 저녁에 사람 죽이고 죽이는 건 마찬가지네. 근데 또 살려두는 때가 있다고. 아. 상하이문 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이게 동네인데요. 안 와본 데거든요. 강빈이 오늘 엄청 자네. 그러니까 어쩌자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는 곳이야. 여기도 오복가위. 노래방 노래를 신나게 하시네. 저 사실 차에서 2시간을 넘게 잔 거예요. 너무 늦기 전에 집에 가서 하려고요. 이 자켓 약간 탄력 있어가지고 되게 편해서 작년에 사놓고 요즘 좀 잘 입어요. 역시 편한 게 최고시다. 갑니다. 저거 택배기사지? 택배기사를 보면서 민어회 간장에 와사비가 없네. 달다. 이야 민어 맛있다. 하염 여러분 저 운동합니다. 이거 운동복인데 이렇게 입었는데 아주 이상하진 않지 않아요? 이러고 가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다리가 레깅스 괜찮지 않아요? 누가 보겠어요? 갑니다.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금 이 흰머리가 너무 화면에도 많이 거슬리고 미용실 갈 시간은 안 나와 해서 해보려고요. 바르면 되겠죠? 우와 다 발랐어. 뿌연만 할 거라. 아. 그냥 이렇게 살짝만. 아, 되게 신기하다. 여러분, 제가 염색을 하다가 실버라인이 두피가 너무 빨개졌다고 해가지고 중단했거든요. 흰머리는 살짝 옅어졌고요. 진짜 빨개졌어요. 바르고 있는데 좀 간지럽긴 하더라고요. 어쩔 수 없잖아.